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돌격대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다들 한 번쯤 해보신 노터치 자동세차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 노터치 가게가 새로 생겨가지고 제 차량 OGT도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. 저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세차를 빡세게 한번 하면 자동세차 두세 번 정도를 돌리면서 차량 외관 관리를 합니다. 차가 은색 차이기도 하고 오래된 중고차이기 때문에 늘상 손세차를 하진 않습니다. 뭐 근데 우리 XG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손세차로 관리하고 있기는 합니다. 몇 년 전부터 노터치 세차장이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. 또 긴 바가 물을 쏘면서 차를 삥 둘러가면서 차를 씻어내는 그 특이한 구조가 있는 반면에 제가 오늘 간 곳은 기계가 터널식으로 차를 관통하면서 차를 씻어내는 또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노터치 세차장이었습니다. 오늘 갔던 이 세차장의 큰 장점은 차량에 손상이 없이 어느 정도 차량 관리를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또 보였습니다.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. 일단 저는 세차를 하기 위해서 제 앞에 세 대가 세차를 하는 동안 차에서 기다렸습니다. 한 대당 대충 10분씩 잡아도 제 차까지 세차를 다 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40분 정도였습니다. 여기서 뭐 세차가 끝난 후에 청소기 좀 돌리고 매트 빨고 뭐 물걸레질 하면 한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차가 이렇게 많이 좀 대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약간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긴 하다고 생각됩니다. 이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죠. 요즘 분들 많이 바쁘신데.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생각보다 차가 많이 깨끗해지지는 또 않습니다. 우리가 세차를 할 때 뭐 물리적인 힘을 가할 때 비로소 떨어지는 오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세차가 끝난 후에 준비되어 있는 수건으로 차를 닦아보시면 좀 아실 겁니다. 수건에 더러운 때가 한가득 묻어나옵니다. 이렇게 자동세차를 돌린 후에는요.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노터치 자동세차로 차를 손상 없이 관리할 수는 있겠지만 손세차가 또 차량 도장면 관리에도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오히려 저는 이런 세차보다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주유소에 자동세차 있잖아요. 차라리 그걸 추천하는 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. 제가 자주 보는 핏플러스에서도 이런 실험을 한번 했었습니다. 기계식 세차나 셀프 세차장이 비치되어 있는 차량용 소홀 있잖아요. 그 중에 어떤 게 더욱 차량 도장면에 나쁜가라는 실험을 했었죠. 뭐 각설하고 결과는 기계식 세차가 훨씬 좋다입니다. 생각보다 스크래치가 많이 나지도 않았고 결과물도 뭐 훌륭했습니다. 그 셀프 세차장이 비치되어 있는 소홀은 진짜 생각보다 오히려 더 차량의 소홀마크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스가 많이 났습니다. 스크래치가 엄청나게 났죠. 그 이후에 또 실험을 했던 픽플러스에서 실험을 했던 컨텐츠가 이 오늘 제가 했던 노터치 세차인데 차 전체에다가 황토를 발라놓고 세차를 두 번을 돌렸어요. 노터치 세차를 두 번을 들어갔죠. 생각보다 결과가 막 나쁘진 않았지만 막 깊숙하게 침투한 황토는 안 닦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외장 관리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나는 덥던 춥던 손세차만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저도 사실 그런 분들 되게 존경하고 뭐 대표적으로 뭐 샤인프린님, 새알람님, 뭐 제가 좋아하는 미트로세님 등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. 하지만 제 주변의 80% 이상은 주유소 자동세차와 가끔 손세차를 맡기면서 차량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.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차량 위생과 외장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면에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실 결과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타월로 차량 전체를 미친듯이 닦았습니다. 저는요 차량을 타월로 닦기 전에 사실 좀 덜 지워지는 그 물때 같은 무구대들이 차량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. 물때 그 약간 그런 느낌이죠. 제가 이걸로 비치되어 있는 타월로 닦은 부위만 약간 채도가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상태. 닦은 부위만 깨끗해요. 안 닦은 부위는 약간 채도가 좀 어둡고 결국 이렇게 차량 전체를 제 손으로 열심히 닦아가지고 이럴 거면 차라리 손세차를 할걸 그랬다라는 생각을 저는 살짝 했습니다. 아니 근데 제 생각이 이런 거지 이 세차장이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뭐 이런 거는 아니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. 제가 또 그리고 세차를 또 오랫동안 안 하고 들어간 것도 있기 때문에
평상시에 세차를 자주 하시다가 얻는 해결하고 싶다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세차가 또 괜찮지 않나, 정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좀 큰 힘이 됩니다. 며칠 전에 300명이 넘어가면서 앞자리가 바뀌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숫자가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. 우리 사정이 분들의 화력을 보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.